말하는 좀 말하나요? 지금 자란 인간은 이런 나올 때. 과거 김숙자 선생은 꼭 무대에서 들어가실 때는 그냥 혼자서 설렁설렁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자들이 마칠 때 꼭 저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춤추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사실 반주하는 분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춤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가락을 짜고 막 연주해 가는데 이런 것이 한국 음악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저것처럼 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런 예술이 자꾸 서양식을 닮아서 고정된 것을 자꾸 반복하는 줄 아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제자가 선생님 한 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할 것 같으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다. 그럼 사진 소리 한다 해서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춤은 무슨 도구를 활용하면 이름이 생깁니다. 장구 가지고 추면 장구춤, 부채 가지고 추면 부채춤, 북을 가지고 춤추면 뭐가 되겠어요? 네, 북춤이 되는데요. 서울에는 진도 출신의 박병천 씨가 진도 북춤을 많이 보급했어요. 그런데 농악 북을 따로 떼내어서 그렇게 채를 양쪽에 들고 장구 치듯이 치는 것은 박병천 씨가 보급한 거고 또 하보경 선생이 추던 춤을 지금 하용부 씨가 잘 추잖아요. 그것은 북을 그냥 채 하나 가지고 치잖아요. 그런 춤도 또 멋있는 게 있고 아주 다양하게 소고 가지고 추면 소고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우리 전통 춤에서 신무용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도 최은희 씨의 최승희 씨의 동서되는 김백봉 선생님은 사실은 장구춤이 유명했습니다. 혼자 장구 딱 들고 추는 춤이 또 부채춤도 굉장히 널리 보급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백봉 선생님의 제자 전은자 씨가 부채춤 한번 해 보여주겠고요. 그리고 무용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사물놀이 멤버로 유명한 박은하 씨가 어려서부터 남사당패에서 배운 쇠춤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굉가리를 들고 치면서 추는 춤이거든요. 악기도 잘 치지만 그것을 이용하면서 춤을 멋있게 추는데 후반에 가면 다른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같이 쇠를 치면서 또 춤을 춰요. 그런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다양한 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잘 보셨는데 많이도 오시고 제가 이런 공연을 보면서 야 춤 좋아하는 사람 참 많구나. 이분 중에 아마 몇 퍼센트는 또 춤을 맨날 배우러 다니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저녁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